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어떻게 대학생회 활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라는 과목과 그 학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그 과로만 다 지원을 했어요. 정말 활동가와 학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흔히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두 가지의 경험을 다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으면서는 정치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정치의 현장을 배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생위원회에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는 서울시랑 대학생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대학생위원회? 아, 저는 원래 학교에서 사실 이제 학생회 활동을 한 3, 4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회를 하면서 되게 많이 보아온 게 좀 우리나라에서 좀 대학 정책이 내지는 고등교육 정책이 잘 되지 않는 것들이나 또 학교 안이라는 어떤 사실은 학교도 하나의 공동체고 저희가 되게 소중히 해야 될 어떤 공간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좀 여러 구성원들의 인격이 좀 훼손되거나 인권이 좀 침해될 수 있는지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관련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좀 이어가고 싶고 내지는 좀 더 내가 아는 것들을 좀 돕는 데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대학생위원회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위원회 준비된 계기? 아, 저는 이제 그 공과대학이라 정치에 참여하기가 좀 많이 학교 안에서 정말 힘들거든요.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제 대학생위원회가 이제 홍보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아 저기가 답이겠다 싶어서. 자 이렇게 세 분의 얘기 정당에 가입하게 된 계기와 꿈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과연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그러한 꿈과 바람을 지원하고 있을까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원내대표님께서 저는 실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청년미래혁신기획단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취지는 되게 좋아요. 청년들이 실제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 혹은 단체를 만들었겠다라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당내에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도 전국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가 있고 각 시도당별로도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가 있는데 그 친구들을 한 곳으로 끌어모아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가 아니고 저희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자꾸 인재를 찾으시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대우를 해주시라. 저희가 사실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정당 내에서 우리 당내에서 현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청년들이 당내에 충분히 있으니 그 인원들을 활용 좀 해주시라. 우리 충분히 아마추어가 아니고 경험이 있고 해본 적도 있는 친구들이 이미 선배님 뒤에 빼곡히 있으니 앞에 있는 사람 데리고 가지 마시고 뒤에 있는 친구들 좀 앞으로 쫙 끌어주시는 그런 민주당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야, 그 확 전달이 되고요.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거랑 이제 좀 비슷한 맥락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몇 명 와요라는 말이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제 학교 안에서 많은 당원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싶고 많은 동지들을 모으고 싶으니까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좀 유명한 의원분들이 오시거나 이제 이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획하려고 이렇게 뭐 기획서를 보내거나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은 거의 대부분 제일 먼저 돌아오는 질문이 아 몇 명 와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부르는 곳마다 다 갈 수가 없고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는 그 주요한 내지는 유일한 기준이 사람 수가 되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당이 좀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로 매일매일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게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민주연구원이 있잖아요. 그 국회나 이제 당에 있는 기관이나 당 사람들이 행사했을 때나 그럴 때 과연 좀 이 시대에 대한 얘기도 하거나 그리고 어떤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청년들을 육성하는 즉 이제 미래 청년들 육성하는 그런 기관도 많이 없는 것 같다고 옛날에 막 저희 정도는 뭔가 처음부터 떠났는데 뭘 해야 되지? 라는 게 지금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내가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 어떤 모습이길 바라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제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하면 저는 좀 여유가 있는 사회, 그래서 그러니까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 그냥 좀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에 사는 사람도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골 지역에 사는데 확실히 이 도시 지역보다는 많이 매우 부족하거든요.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있어서 이제 시골 지역이나 개발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얘기가 하나하나 다 와닿죠, 피부에.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만들어 봅시다. 자,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일에 그날의 함성의 주역들과 같은 우리 학생들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근데 그때의 청년들이나 오늘의 청년들이나 정말 우리 사회에 대한 애정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것도 애국이고요. 나라에 대한 애정이고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이고 자기 삶에 대한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자랑스러운 청년 세 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오늘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네.